제15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는 본전시 말고도 다양한 국가와 도시가 참여하는 부대전시, 파빌리온이 함께 열리는데요. 본전시 못지않은 매력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파빌리온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작가들이 만든 이 설치 작품은 개인의 치유와 도시 회복을 위한 건축을 제안합니다. 봄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무등산은 평화와 긴장이 공존해온 광주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파빌리온에서 선보일 작품들은 본전시 작품들과는 다른 시선과 상상력으로 예술적 성취를 확장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2개 나라와 예술 기관들이 참여해 31개 파빌리온에서 현대 미술의 진수를 선보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세계에 더 많은 미술들이 광주를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주가 국제적인 미술 도시요, 국제적인 미술 수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각각의 파빌리온은 도심 속 대한 예술 공간이라 광주의 역사가 깃든 곳으로 전시장을 넓혀 교류와 소통을 도모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창설 30주년인 올해는 광주를 예술적으로 조망하는 파빌리온이 도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운영됩니다. 송필령과 조종태 등 광주 출신의 작가 18명이 인류 보편의 문제에 대한 연대와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광주 전역이 그리고 시민들이 곳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고, 그리고 광주를 통해서 세계와 연결하고. 광주 비엔날레 관객들에게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할 파빌리온은 9월 2일 스페인 예술 파빌리온 개막을 시작으로 본전시보다 한 걸음 먼저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